자, 정적분 후반부죠. 여기가 사실은 어렵게 내면 좀 어렵게 낼수 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앞에 45페이지에 7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민재 과제 했니? 했어? 혹시 안 했다면 더잘 봐. 알겠지? 어떤 내용들이 여기 적분에 또 이렇게 있는지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74번부터 봅니다. 자, 볼까? 자, 선생님이 그냥 문제 풀이만 아니라 개념 설명 같이 하면서 할 거니까 잘 봐. 자, fx가 지금 현재 x 곱하기 코사인 x, 그러니까 더하기 이제 몰아대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제 뭐냐면 이제 ft의 dt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거 식이야 아니면 수야? 이게 중요하거든. 먼저 수죠. 왜냐면은 이 숫자잖아 위아래가. 내가 이 함수를 모르는 거지. 함수가 있어. 근데 걔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그거는 수를 집어넣고 수를 집어넣어 빼는 거니까 이거 수야 수. 상수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그래서 얘를 는 k라고 한 다음에 멀리서 이 식을 보는 거야. 멀리서 크게. 아, 그러면 fx란 식이 x 곱하기 코사인 x에 더하기 k라는 식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거야. 여기 집중해서 보는 거야. 뭐 미적분 오늘 했던 거지만. 자, ft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나, fx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나, 그 결과는 k가 돼야 돼.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식 이거. 이거. 얘를 0부터 2분의 8까지 적분하면 k가 돼줘야 돼. 그러니까 변수를 꼭 바꿀 필요는 없어. 미적분 원에서 그랬지만. 그래서 바로 적분해 볼까요? 자, 0부터 2분의 8까지 x 곱하기 코사인 x 더하기 k란 놈을 적분한 결과가 뭐가 된다? k가 되게 된다. 라고 하는 방정식을 풀어줘야 내가 원하는 fk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f0. f0 넣으면 이거 사라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궁금한 게 바로 k가 궁금했던 거야. 자, 이 문제가 원했던 거 F0이 궁금하고 그건 바로 K고, 그럼 이건 이제 양변 전개해서 계산해서 K값이 뭔지를 이제 확인해야죠. 근데 얘는 좀 쉽다 이거야. KX잖아. 숫자니까 X에 관해 적분하면 얘는 KX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로다삼지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이제 사실은 오늘 숙제를 만약에 잘했다, 그럼 아마 굳이 막 누구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야. 충분한 연습이 내가 됐을 때 보라고 생각을 해. 만약에 숫자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분해서 없애버려야 되니까 얘는 그냥 두고, 얘를 미분이 된 놈으로 놓은 다음에, 자, 로다 3자 한번 가볼게. 코사인 적분해야 돼.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라 x 곱하기 사인 x. 여기에도 0하고 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시고, 0하고 2분의 파이 주시고, 자,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그럼 크게 내요. 자, 이거 얘 미분하면 1, 요거 적분하면 사인 x. 그래서 사인 x를 어디부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하자. 자, 근데 이 친구는 적분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kx니까. 자, 더하기 kx에도 마찬가지로 0하고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k다. 자, 문제 풀어 좀 큼직큼직 썼더니 한치판 다 갔네. 이거 얼마지? 이건 알면 좋다 했는데. 이거 얼마죠? 1이죠? 1이죠? 그 삼각함수의 그한 토마? 그거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이고. 2분의 파이 넣으면 요거 1이니까. 자, 2분의 파이 0 넣으면 사라져. 빠이빠이. 그 이건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 k. 그다음에 x 대신에 0 집어넣은 거 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계두르고 얘 값이 뭐가 된다? k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제 k 값이 궁금하고. 그 양변에 이제 2를 곱하죠, 숫자. 맞나? 제대로 계산된 게 맞나 모르겠다. 자,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1. 네, 자, 양변에 2 곱하면 파이 마이너스 2는 파이 k 더하기 2k가 돼서, 내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k거든. 그럼 넘어와. 그럼 파이에서 두 개를 뺀 것만큼의 k, 그냥 없는 거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2. 그래서 나눠버리면 k가 마이너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건 이제 로다삼지 부분적분법을 이용해보자. 자, 누구를 미분이 된 걸로 놓고 놓느냐, 적분이 된 걸로 놓고 보느냐, 그 차이점 이용해서 계산해 준 거. 이게 바로 74번. 넘어갈게. 자, 84번 문제 한번 볼게. 84번은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선생님이 요거를 좀 재미나게 한번 풀어주려고 해. 재미나려고 해요. 야, 84번에 분명히 이게 적분인데 구하고자 하는 게 극한이지? 이게 자격해도 적분하고 극한이 만나잖아? 그럼 이건 서로 퉁칠 수가 있어. 자, 우리가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는 이런 극한은 적당히 변형하면 항상 0분의 0의 꼴을 만들 수가 있어. 근데 0분의 0의 꼴은 미분계수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 그럼 적분도 안 하고 미분도 안 하고 게임을 끝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X가, 집중해줘. X가 0을 향해 가는 극한인데,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모든 결과가 다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F0도 0이고 G0도 0이고 H0도 0이지. 자, 지금 84번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자, 84번에 나와 있는 그세 가지 함수에 다 X에 0 넣어봐, X에. 그 0부터 0까지 적분, 0부터 0까지 적분, 0부터 0까지 적분이니까 이거 다0 집어넣으면 0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부하라고 하는 놈을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갈까 이럴 때 원래는 뭐 hx ln 1 더하기 x fx의 gx를 했는데 얘를 분모 분자를 x로 두번 나눠서 x분의 fx 자, x분의 gx 그다음에 x분의 hx 그다음에 x분의 이제 ln 1 더하기 x 자, 알겠지만 뭐 x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이거의 극한이 1이 된다는 건뭐다 알고 있는 얘기니? 이거 뭐 계산할 필요 없고, 그 요거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 니네가 이제 질문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여기 있는 놈들이 0 넣어서 0 되잖아? 그럼 나는 0 넣어서 0 되니까 밑에도 0을 넣어서 0이 된 놈이 필요한 거야. 0분의 0이 꼴이 돼야 미분계수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띄워놓고 극한 계산해 볼게. 그럼 누구나 할수 있어. 잘 봐. 요것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선생님.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x분의 거기는 fx 써보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2의 2t에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에 dt.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해. 어? 그래?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이놈을 이름을 좀 줘줄게. 거기 뭐 fgh 님이 썼으니까 내가 얘를 소문자 ax. 아, 소문자 ht. t에 관한 식이니까. 그럼 분자가 뭐가 되냐? 대문자 x 빼기 대문자 0이 돼버려. 분자가. 자, 이거 적분한 거야? 요거를 이제 이름만 내가 져준 거지. 그래서 이거에 이제 부정적분을 대문자로 하면, 그럼 그 대문자에 x 넣고 0 넣고 뺀 거야, 지금. 그 밑에 또 x가 기다리고 있네. 리미트 x 0으로 가고. 어라? 얘랑 얘랑 차이 밑에 있고, 극한에 둘다 0이 되니? 얘는 바로 대문자 0에서의 미분계수이자 소문자 0에서의 함수값. 0 넣어봐. 0 넣으라는 거야, 그냥. 그럼 얼마니? 2저 2. 그래서, 아, 얘가 바로 2로 계산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다 똑같이 할수 있는 거야. 다. 마찬가지 원리로. 계산해 보면 얘가 4가 나오고 얘가 2가 나와. 그 답은 4긴 산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얘 할까 얘 할까? 꼬라지가 얘가 제일 더럽거든 사실은. 얘가. 그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x분의 hx라고 하는 이거의 극한. 그럼 얘가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분의 거기 hx 봐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오 극혐. t 더하기 1의 3승 곱하기 코사인 t의 dt 이름만 져주면 돼 이름만 경기 안녕 자 제가 너무 여기 앉을 거야 혹시? 근데 좀 좁아서 잠깐만 좀만 앞으로 되니? 여기 앉으면 되겠다 여기 앉으면 되겠다 자 봅시다 이름만 짓게 내가 요 놈을 t에 관한 식 뭐로 둘 거냐면 잠깐만 소문자 뭘로 할까? pt라 할게 pt 소문자 pt 그럼 적분한 놈은 대문자 p에 x를 집어넣은 놈에서 자 대문자 p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놈을 x로 나눈 놈에 x가 0에서의 극한이 되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2x이기 때문에 앞에 2 걸어주면 아 얘가 바로 2 p 0에서의 미분계수고 2 소문자 0에서의 함수값이구나. 자 여기 주어진 함수에 0 집어넣어봐. 얼마야? 1이죠? 0 넣어봐 그냥. 1이지? 그럼 1의 2배니까 얘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정답이 바로 4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적분 문제인데 극한 있지? 적분하고 극한이 같이 있으면 둘다안 해도 돼. 적분하고 극한이 같이 있잖아? 둘다안 해도 돼, 계산을. 미분계수꼴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자, 이게 바로 84번에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었던 얘기다. 84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86번 갑니다. 86번. 지금 되게 신기한 풀이를 한 건데. 자, 86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지금 거기, 아, 이것도 좀 어려워. 이것도 좀 어려운데. 자, 첫 번째 조건이 fx가 x 더하기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ft의 dt. 그럼 두 번. 왜 있는지는 모르지만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다. 이거 그냥 조언이야. 얘들아, 요거 보통 는이 없는 부등호가 주어지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fx 더하기 1, fx에 더하기 1이 양수라는 얘기 뜻이고 fx 더하기 1이 진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힌트야, 힌트.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좀 떠올려야 돼. 요거 왜 하필 양수일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고 왜 0보다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fx 더하기 1이 진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구나.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자, 이제 또 물어볼게. 이거 수야 식이야? 식이지. 내가 어디까지 접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니네가 딱 보면 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와 위를 통일시켜주는 x값 대입하자.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0으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미분을 하면 x가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거. fx 돼버린다는 거. fx 되는 거. 안녕. 웃기네요. 그지? 왜 지나가는데 때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두 가지 일단 먼저 해볼게. 자, 일단 먼저 x 대신에 2 집어넣잖아. 그 왼쪽은 f2고요. 얘는 2고요. 0이 돼버리네.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일단 f2가 2라는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 이제 알아낸 거고. 자, 이제 미분한다. 미분하면 왼쪽은 f'x고 오른쪽은 1 더하기 fx야. 자, 여기서 이제 fx를 찾을 거거든. 더럽지만. 잘 봐. 내가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fx로 나누면 이놈도 fx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이 생각이 사실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1 더하기 fx로 양변을 나눠. 1 더하기 fx로 양변을 나눠. 그랬더니 밑에 거의 미분이 위에 있어. 1 더하기 fx로 양변 나눈 거야. 1 더하기 fx로. 그랬더니 밑에 거의 미분이 올라가 있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아, 양변 적분할게. ln 1 더하기 fx가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c가 되는구나. 양변 적분했죠. 자, 밑에 거의 미분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 적분하면 ln fx. 그럼 이제 적분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좀 해줘야 돼요. 적분상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x 대신에 2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ln에 근데 아까 1 더하기 fx는 양수로 했으니까 절대값 굳이 쓸 필요 없이 x 대신에 2 대입해주면 1 더하기 f2는 2 더하기 c다. 근데 f2가 2라 했으니 얘는 3이고 거지 같은 적분상수네요. ln 3 빼기 2가 바로 적분상수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ln3-2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절대값이 아니야. 요거는 이제 그냥이야. 1 더하기 fx가 양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양변에 밑이 2인 지수를 취하면 우리가 원하는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다. 퉁쳐가지고. 자, 1 더하기 fx는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위에 x 더하기 ln3에 마이너스 2. 근데 요거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속미분 없어. 그러니까 미분해도 이거고 적분해도 이거야. 미분해도 이거고 적분해도 이거고.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x에 더하기 1이란 놈을 적분하고 싶다. 엄마 딱 얘네. 1 더하기 fx 딱 얘네. 그래서 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에다가 2의 x 더하기 ln3-2라는 놈을 적분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분 적분,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의 곱인 로다 3지. 그럼 또 이거 이제 미분해서 없애야 되니까 얘는 그냥 두고 이거 이제 미분한 놈으로 보고.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위에 들어있는 놈의 속에 미분이 1이기 때문에 속미분 1. 그러니까 적분해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x 곱하기 2의 x 더하기 ln 3-2에다가도 0과 1을 집어넣어 빼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dx. 아이고. 어마어마. 자, 나머지 부분이. 네, 다 왔습니다. 네.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이제 뭐 해? 얘 미분하죠? 1입니다, 1. 근데 얘는 이제 적분하지. 자기 자신이니까. 자, 2에 x 더하기 ln 3에 이제 마이너스 2더라. 근데 이거 어차피 또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거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바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문제 없겠지. 자, 집어넣어서 계산은 니네가 해. 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 86번이었습니다. 자, 86번이었고. 자, 다음 9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91번.
91번 볼게. 자,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는 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자, x 빼기 t 곱하기 ft의 dt라고 하는 얘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우리 이거 어서 좀 많이 보던 놈 아니니? 이거 어서 많이 보던 놈 아니니? 내가 볼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미분하면? 그러니까 미분하면 이거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보호막처럼 막 이거 하면서 막 게임 얘기도 하고 되게 많이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이게 사라져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가 되고 이건 외우라 그랬다. 피적분 함수가 다른 모양이 아니라 딱 요건 때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x 빼기 t ft dt 이거 인 경우에 요게 뭐 더하기여도 안 되고 2t여도 안 되고 2x도 안 되고 f' 다 안 돼. 딱 저거 일 때만 되는 건데 근데 저게 겁나게 많이 나오거든. 얘 풀면 봐봐. 맨날 그거야 맨날 그거. 여기 89번도 그렇지. 92번도 그렇지. 얘가 되게 재미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면 또 미분해. 그럼 뭐야? fx야. 자 미분하면 여기 이제 들어가니까 얘 fx다. 요거는 니네가 사실 외워줘야 되는 거고. 미적분 언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양변에 x 대신에 0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등식은 성립을 해. 근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없고 그래서 바로 한번 이제 미분을 이제 들어가는 거지. 왼쪽 미분하면 x가 다이빙에 들어가서 fx. 그럼 x는 미분하면 1.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 자 이게 이 문제에서 양변을 미분한 첫 번째 식이야. 그래서 요거 위아래 입치시고 싶어서 여기다가 내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보면 f0은 1 더하기 0 오케이 f0의 값이 1이 된다는 힌트 하나 이제 확인했고 한 번 더 미분할게 한 번 더 자 요거 미분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f'x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x가 들어가니까 fx가 되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밑으로 내리면 fx분의 f'x가 1이 되니 양변 적분하면 ln fx 이쪽은 적분하면 x 더하기 c 이게 지금 양변 적분해 준 거야 자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 했으니 걔를 이용해서 0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 했으니 여기다가 x 대신에 0 집어넣어주면 ln의 f 0 2 0 더하기 c고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인 얘가 1이라 했으므로 적분 상수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양변에 미치인 지수 취해주면 그러므로 fx가 바로 뭐가 된다? 자, 2의 x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f의 값은 자연상수 2. 자, 이거는 안 외우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외워줘야 되는 건데? 솔직히 지금 모르고 있으면 좀 반성해야 될 정도의 수준이야, 사실은. 미적분 1에서 정말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거 외워줘야 된다. 미적분 2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91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98번 볼까? 98번. 자, 98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또 하고 싶은 얘기. 야, 지난번에 오늘의 킬러 문제 할 때 잠깐 한번 설명했었던 건데 98번에 나와 있는 이 함수식인 fx는 인테그랄 sin x 그 다음에 cosin x 그 다음에 t제곱에 dt라는 걸 자, 이게 뭐 같아지는 x값 대입할 수 있긴 있어.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요거 이제 미분할 텐데 f'에서 미분할 텐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겠냐? 이거 그냥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빼면 되니? 그럼 되니?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었지? 요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빼는 거 맞긴 맞는데 거기 추가적으로 뭔가 좀 해줘야 돼. 뭘 해야 되지? 기억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기억나는 사람 아무나 제발 플리즈 제발 여기 집어넣고 빼는 거 자 일반적인 얘기 할 테니까 들어봐 그래 숙제 야 봐 일반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 내가 지금 이 얘기까지 하면 아 맞아 선생님 그런 얘기 했구나 라는 게 아마 생각이 날 거야 미적분 원에서는 이런 짓을 잘 안 하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을 얘기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치환적분을 얘기하기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언급들을 잘 안 하다가 미적분 2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랬어. 뭐냐면 인테그랄 이 안에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는데 여기 at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 거야. at. h라지 뭐. ht라고 하는 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미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얘기잖아, 지금 이게. 얘기잖아? 그지? 미적분 원에서 맨날 얘가 1, 아니면 뭐 기껏해야 x 더하기 1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야, 좀 더하면 잠만 좀 벗고. 자,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원칙상 얘는 대문자 h에 fx 집어넣고, 대문자 h에 gx 집어넣은 거 뺀 게 이거잖아, 원래는. 근데 미분해봐. 속미분을 곱해줘야 된다고, 속미분을. 미분하면. 그 속미분 f 프라임 x 되고, 그 얘는 이제 미분 되니까 다시 소문자로 돌아와서 hfx가 되는 거고, 그 얘는 이제 속미분이 g 프라임 x 곱해주면, 아, hg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 거 집어넣고 밑에 거 집어넣어 빼라고. 빼는 건 좋은데 얘의 미분을 곱해주라고. 기억나? 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겠지. 난 설명했었던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 미분하잖아. 느라고 속미분을 곱해줘야 된다고. 느라고 속미분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것만 주의해서 기억해두자. 자, 사인 집어넣으면 사인 제곱 t인데, 그 사인의 미분인 코사인 x. 자, 쏘리. 자, 사인 x를 집어넣으니 사인 제곱 x에 그 사인 x의 미분인 코사인 x를 곱해주시고 빼기. 자, 코사인 집어넣으면 코사인 제곱 x 되고, 근데 코사인 x의 미분인 마이너스 사인 x 곱해준 거. 자, 요게 바로 이 함수의 도함수. 그래서 요거 플러스 되고, 근데 문제가 원하는 건 언제 극대되고 언제 극소 되냐는 거니까, 내가 얘를 뭘로 묶어주면, 자, 사인 x와 코사인 x의 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앞에는 사인 x, 뒤에는 코사인 x가 남게 되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언제 과연 여기 될까? 근데 x값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냐면 0부터 파이까지. x값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 사인값이 0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코사인값이 0이 되는 건 90도가 있고, 혹시 얘가 0이 되는 건 0도부터 90도까지 몇 도가 있니? 135도가 있지? 그래서 0이 되는 각도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거든? 그럼 과연 부호가 어떻게 어디로 바뀔까? 궁금해 죽겠네? 그래서 일사분면의 각도를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양수니까, 아, 여기는 부호가 양수인 구간. 양수. 그럼 0을 지나 이때 음수, 다시 0을 지나 얘가 양수가 돼서, 그래서 미분한 놈이 양수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2분의 파이에서 극대. 그리고, 아, 4분의 3파이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나눗셈은 니네가 해라. 자, 이게 바로 98번 문제였습니다. 99번 바로 설명할게. 뭐 짝수번호에서 아예 뭐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야, 니네가 숫자를 안 해도 막 떠드는 거 그래서 기억나서 니네가 나중에 시험 보는 거야. 니네가 숫자를 이렇게 안 해와도 막 여기서 막 내가 떠들잖아. 그럼 아, 저런 게 있나 보구나. 그런 게 떠올라서 니네가 그나마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숙제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 그럼 니네가 뭘 가지고 도대체 시험을 볼 수가 있냐? 집중해서 보길 바랍니다. 99번 문제 볼게. 그러니까 숙제도 해오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거고, 숫자를 안 했으면 쳐다보기라도 잘 해야지, 그지? 자, 99번 문제 볼게. 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인테그랄 x부터 e까지. 자, t분의 ln t의 전체 3승. 근데 얘가 언제 어떠한 극값을 갖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죠. dt가 있고요. 자, 일단 뭐 하고 싶은 건 똑같아. 위아래를 일치시켜주는 e를 집어넣어 보고 싶은 거.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지만 아래 위를 일치시켜주는 x 대신에 e를 집어넣어주면 일단 f2가 0이 되는 사실. 그 다음에 미분해야 되는데 위치가 좀 아래네. 원래 얘가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아래가 바뀌었지? 그럼 원래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2x로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주고 시작하는 게 니네 볼 땐 제발 깔끔할 거야. 일단 미분할게. 자, f 플라임 x는요, x가 따면 들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x의 ln x 전체 3승 이렇게 되지. 자, 분모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고, 언제 x 대신에 이거 뭐 x 어디가 언제 0 되냐? x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유일하지. 그러니까 x가 1일 때 그값을 갖는다고. 아, x가 1일 때 그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언제 극값을 갖냐라고 하는 A값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이제 1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는 과정만 남았구나.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구한 F1의 값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T 곱하기, 자, ln T의 전체 세제곱의 DT. 요게 이제 이 문제가 궁금한 거고. 후.
어떻게 해야 돼? LNT를 적분해야죠. 치환해서. 자, LNT를 미지수 뭘로 할까? 뭐 P라고 하지 뭐. LNT P라고. 뭐 X로 해도 되고 상관없지만. 자, 양변 미분하면 T분의 1에 뭐 할 수 있지? 이제 T분의 1 DT는 이제 DX로 바꿔주고 계산해주면 되겠다. 정답은 4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자, 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설명을 할게. 자, 넘어가서 이제 103번 문제. 이거 좀 어려워. 오늘 하는 문제 중에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는 거의 이게 유일할 것 같아. 103번이야. 미적분원에서도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해왔었어. 자, 103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잘 봐라. 미안해 죽겠어. 니네 엄마 아빠한테 학원비 받는 게. 뭐라도 하나 알려줘야 되는데. 자, 103번 문제 보도록 할게.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2의 x 빼기 2의 a 승에 대한 적분 결과를 fa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의 최소값은 과연 얼마냐. 그럼 또 마찬가지로 미분한 거 능용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의 의도를 잘 봐봐. 의도를. 나는 네가 뭐라 그러든 어차피 넓이는 0부터 1까지 구할 거야.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일단은 0부터 1까지 넓이를 무조건 계산을 할 건데, 근데 그 0과 1 사이에 A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A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한번 적당한 종에 중간 아니야 그냥 적당히 0과 1 사이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볼게. 얘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A 이전과 A 이후로.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해?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절대값 2의 x 빼기 2의 a 승의 dx와 인테그랄 a부터 1까지의 똑같은 식이지만 2의 x 빼기 2의 a라고 하는 요놈의 적분으로 생각을 할 텐데,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얘 봐봐. x가 0과 a 사이야. 그러니까 이건 x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이 상황은 x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이게. 어? 다시 x가 0과 a 사이라고. x가 여기 있는 거야 x가 여기 있는 거야 x가. 그럼 X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A가 크지? 그럼 A가 크면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X하고 A를 기준으로 지금 이 상황이 X가 0과 A의 사이. 어? A가 크네? A가 크니까 얘랑 얘 중에도 얘가 크네? 음수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거야. 이 문제가 이 지금 내가 설명한 이게 이 문제 거의 뭐 유일한 내용이라 보면 돼. 얘 DX 되고 그 얘는 그냥 나오겠죠. 2X 빼기 2A 승. 그냥 걔를 이제 A부터 A까지 적분해서 계산해주자. X에 관한 식이라는 거 주의해주시고. 적분하잖아? 마이너스 2의 X에. X에 관한 식이야. 이거 숫자야, 숫자. 3 같은 숫자. 그래서 얘가 2의 A의 X, 거기에다가 0과 A를 집어넣어 뺄 것이고. 플러스. 그 얘는 이제 적분하면 자기 자신. 자, 2의 A승 곱하기 X에다가 이제 A하고 1 집어넣고. 뭐 산수 계산 니네 할 수 있을 거야. 위에 거 말고 빼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어. FA가 얼마가 나오냐? 다 해봤더니 뭐야 이거? 2A 야 진짜 다 했어? 2의 A 빼기 3 2의 A의 오케이 더하기 2 더하기 1. 자, 이게 바로 FA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거 능용해서 언제 0대인지 찾아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또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F 플러스 A 가는 식이에요. 자,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2, 2의 A승 뒤에 거 미분하면 2a 2의 a승. 자, 요거 미분하면 변함없지롱 마이너스 3 2의 a승이 0이 되는 걸 찾고 싶고 절대로 0일 수 없는 지수식으로 양분을 나눠버리게 되면 뭐가 남냐? 자, 2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a값이 2분의 1일 때 바로 내가 얻는 최소가 되는구나.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103번이었어. 근데 마지막에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자, 요거를 어떻게 내가 분해해서 쓸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했던 건데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 나는 네가 뭐라 그러든 어차피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무조건. 네가 뭐라 그러든. 나는 어차피 0부터 1까지 넓이를 구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A가 딱 있어. 그럼 X가 A 이전과 A의 이후로 나눠진다고. A의 이전. A의 이후. 근데 X가 0과 A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X가 A보다 작다는 뜻이고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A부터 1까지니까 X가 여기 있는 상황이고 X가 A보다 크죠. 여기서는 X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얘가 양수. 그냥 나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게 103번이었어. 중요했고.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좀만 집중해서 봅시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을 질문했냐면 123번을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또 해줄 얘기가 있지. 자, 우리가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몇 가지 방법. 근데 이건 절대적인 방법이니까 선생님이 외우자고 이랬어. 왜냐면 거의 다 이거 풀려야 되나? 어떻게 하자 그러냐면 n분의 k를 x라고 하면 n분의 1이 gx가 되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 근데 요거는 무조건은 아니고 구하는 그식 자체의 시그마가 k는 1부터 n까지면 이제 요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시그마 k가 n부터 2n이다 라고 하면 1부터 2까지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뭐 논리적인 이유는 다 사실 있어. 여기다가 이제 k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예를 들어 만약에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다. 그럼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기서 해결이 되죠. 한 90%는 이걸로 나오고. 가끔가다가 좀 이렇게 다른 형태 나오게 된다. 이유가 궁금하니? 얘는 왜 이렇게 되나? 뭐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니네가 일단은 기억해 둘건요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적분으로 바꾸고 나면 내가 치환도 할수 있고 다양한 거할수 있으니 일단은 요게 급선무다. 요게 이제 여기 쭉이야. 쭉. 어디부터? 113부터 쭉이 개념을 쓰는 거야. 113부터 쭉. 그러니까 18번 유형, 19번 유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문제들이거든. 자, 그럼 한번 보자고. 100몇 번? 오케이. 23번 문제 한번 볼게. 123번. 일단 먼저 바꿔볼까? 선생님, 거기 구하고자 하는 거 볼게. 어우, 극혐이야. 생긴 거 더럽게 더럽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간다, 간다, 간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n제곱분의 k 곱하기 f 플라임 n분의 4k에 마이너스 2에 관한 적분. 요거에서 요거의 값을 지금 현재 계산을 해달래. 봐봐. 그럼 일단 먼저 n분의 k를 찾아. 어이! 너 x구나. 어디 숨어 있어. x구나. 그 다음에 n분의 k 하나. 요것도 x구나. 그 n분의 1 하나가 남죠? 그게 이제 dx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적분 구간은 이미 정해졌다 했고, 노멀한 상황이니까. 자, x 곱하기, 자, f 플라임에 4x 마이너스 2의 dx라는, 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야. 근데 일단은 바꾸긴 바꿨는데, 아, 저 더럽네. 4x 빼기라고 계산하려니까 막, 아, 귀찮아가지고, 먼저 얘를 좀 정리할게. 예쁘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자, 이 안에 들어있는 4x-1이요. 해서 문제를 좀 간단한 형태식으로 바꿔보도록 할게. 한개 상황이군. 4x 빼기를 t라 합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죠. 0 넣어봐. 마이너스 2. 1 넣으면 2. 그래서 적분 구간은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x라고 정리를 좀 해주면, x가 t 더하기 2를 4로 나눈 놈이 돼요. 여기는 x 대신에 걔를 집어넣죠? 그래서 4분의 t 더하기 2 곱하기. 자, f 프라임의 t 이렇게 되고. 자, 양변 미분하면, 4 곱하기 dx가 dt가 되게 되니. 자, dx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4분의 1에 dt를 대입할 수 있구나. 자, 여기까지 이제 식을 정리하였다. 가자.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을 보면 fx하고 f의 마이너스 x가 서로 같대. 무슨 함수란 얘기지? 무슨 함수란 얘기지? 우함수란 얘기지? fx는 우함수입니다. fx가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에 미분이 되어 있는 미성아, 얘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기함수죠.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해보면, 선생님, 4분의 t 곱하기 f 프라임 t 하고 4분의 2 곱하기 f 프라임 t가 있는데, 자, 얘는 기함수인가요? 기함수의 숫자 곱했으니까 기함수지. 그럼 대칭되는 구간에서 계산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야. 동의하냐? 그래서 4까지 나가면 밖으로 뭐가 나가? 16분의 1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t 곱하기 f 프라임 t의 dt를 이제 계산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봐봐, 기함수래. 근데 얘를 곱했으니 무슨 함수 되죠? 우함수 돼. 그냥 함수? 그냥 함수라는 게 뭐야?
우함수 우함수. 그러니까 우함수니까 반으로 접어서 아 얘는 8분의 1배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t 곱하기 f 프라임 t에 대한 dt. 요거 계산하라는 거구나. 요것만 계산하면 게임 끝이지? 오늘 풀게 될 그 킬러 문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로다 3지만 부분 적분 하는 게 아니야. 로다 3지만 부분 적분 하는 거 아니야. 적분을 못하는 상황이면 선생님이 딱 두 가지 생각하라 그랬어. 무조건 치환 적분, 부분 적분 생각하라 그랬어. 그 얘를 또 미분하면 곤란 하잖아. 2 프라임이니까. 적분하고 싶다고 요거 미분이 된 형태, 얘는 안 된 형태로 놓고 부분 적분 들어가 볼게. 다 좋네, 다 좋아. 씨. 부들부들. 적분한다. 점심도 안 먹고 학원 일찍 나가지고 문제 겁나 풀었는데 니네한테 양질의 수업을 해주려고. 지금 니네들 모습 쫙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니네가 내 마음 이해가 될 거야 분명히. 근데 못 풀어서가 아니라 못 풀 때도 있어서 간가다 그지? 그래서 90% 어디 풀잖아. 가끔가다 이제 한두 문제 그것 때문에 혹시나 오타가 있을까? 혹시나 오답이 있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해. 자, 볼게. 로다 3지만 부분 적분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요거 적분하면 t 곱하기 ft 이렇게 얘기해도 졸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인테그랄 dt 적분포함 똑같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1. 요거 적분하면 이제 ft 이렇게 되겠죠. 되겠냐? 자, 그러면 계산할게. 2f2인데 0 넣으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t의 dt를 빼야 돼. 근데 f2는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2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요것만 구하면 게임 끝이야. 한 다음에 이제 8분의 1배 하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f2. 자 그런데 세 번째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에 대한 dx의 값이 요게 5다. 이게 별로 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 이거 적분하면 자기 자신.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F2와 F0의 차이가 5가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적분해봐. 자기 자신인데 2 넣고 0 넣으니까. 근데 그 바로 연쪽에 F0이 얼마라고 돼 있어? F0이 0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으니 i의 값이 바로 5구나. 그럼 10에서 2를 뺀 8에 8분의 1배니 정답은 1이 정답이 된다. 요게 123번이었습니다. 자 뒤에 이제 한 두 문제 남았으니까 이를 앙불어 뺨을 때려 스스로. 내가 때릴 수 없잖아 졸리면 좀. 에휴. 아 빨리 내년에 몇 학년 가르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려줘 자꾸만. 정말 거의 딱 그 새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한 몇 일 전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마 이번 기말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든 사실은.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이럴 거야? 숙제 안 하고? 나 검사 어차피 또 개인 지문 하면서 검사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인간 대 인간으로 솔직히 진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이 정도면 좀 바뀔 때도 됐는데 그죠? 1년 동안 자리 돌렸으면은 가겠습니다. 자 여기 4분원 있대.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인데 요거 이제 얘를 몇 등분을 했냐면 지금 n등분을 했대. 그러니까 이런 실생활 문제도 거의 보통 항상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를 n등분해서 첫 번째 점을 p1이라 하고 두 번째 점을 p2라 하고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원래 90도 2분의 파이잖아? 근데 n등분 했으니 요 한 각도가 내가 원래 2분의 파인데 걔를 n등분 했으니 요거겠지. 원래 2분의 파인데 n등분 해서 요 한 각이 이렇게 되겠지? 그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pk가 있을 거란 말이지. pk. k번째. 그 이런 각도가 k개만큼 쌓이니까 아 얘랑 얘랑 연결하면 그럼 당연히 요 각은 요게 k개만큼 쌓였으니까 2n분의 k파이가 되겠구나.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a부터 qk까지 길이. 자 바로 어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궁금한 건 바로 뭐라고? 이 길이가 궁금하대. 이 길이. 야, 이 길이면 이거 1이면 이거 코사인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이거네. 그지 같은가? 2n분의 k파이.
그럼 네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1에서 자, 코사인 2n분의 k파이를 뺐는데 거기다가 시그마 때렸고 n분의 1 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 요걸 이제 적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뭔가 좀 어려 보이지? 근데 하나도 안 어렵다고. 그것만 내면 된다 그랬잖아. 뭐를? n분의 k를 x라고 하라고. n분의 k를 x라고 하라고. 그럼 1 빼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 주시면 된다. 끝. 이거야. 이 문제가 오는 답이.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원래. 원래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문제 다 풀다 여기 안 풀었다니까 그냥. 다 풀었어. 이거 봐. 니네가 풀어야 되는데. 여기 봐봐. 다 풀었지. 신아. 다 풀었지. 아, 이거 다 풀었어.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었어. 다. 혹시 답이 잘못될까 봐.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 아니더라고. 내가 잘못 생각하더라고. 오늘 숫자가 여기였는데 다 풀었지. 그게 안 풀었어. 왜냐면 여기는 뻔하거든. 활용이라고 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그거를 이렇게 거지같이 나타내기만 하면 꼭 기억해도 n분의 k만 x로 바꿔주면 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9번. 요 부등식 증명만 딱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 자, 1의 3승분의 1 더하기 2의 3승분의 1 더하기 3의 3승분의 1 더하기 해서 n의 3승분의 1까지 합이 2분의 1 3 빼기 n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거보다 작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거 뭘 이용할 거냐면 그래프를 좀 사용을 할 거야. 이거 지금 함수 x3승분의 1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은 결과다. 자, 나 이거 넓이로 해석할 거야. 근데 넓이로 해석하려면 가로의 길이하고 높이가 필요해. 그 얘는 1을 여기다 집어넣은 높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가로의 길이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머릿속으로 뭐 생각했냐면 여기에 1이라고 하는 폭, 1이라고 하는 사각형에 가로의 길이가 곱해져 있다고 니네가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는 x3승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y는 x분의 1과 유사하게 뭐 미분 통해서 그림 그릴 수도 있지만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y는 x3승분의 1의 그래프는 말이죠. 봐봐. 여기에 x좌표가 1인 점이 있어서 1을 함수에 집어넣잖아. 이 높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1의 3승분의 1이야. 그럼 가로의 길이 1은 곱하면 자, 요 첫 번째 항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야. 1을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1의 3승분의 1. 걔를 높이로 하고 가로의 길이는 1이고 그럼 두 번째 너는 뭐냐? 자, 이 함수에 2 집어넣은 거네. 자, 나게 x좌표가 2인 점이 있는데 2를 집어넣잖아. 그럼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서 그 요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두 번째 항이 의미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가로의 길이 1에다가 높이 2를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얘는 n을 집어넣는 놈이겠네. 마지막에는 이 친구는 누구를 집어넣어? 여기에 n을 집어넣은 요 사각형의 넓이들을 의미하겠네. 자, 여기 봐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보면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더 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뭘 해보고 싶었냐?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x3승분의 1이라고 하는 놈의 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거 x의 마이너 3승이다 보니까 차수 없대면 마이너스 2 되고요. 그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분의 1에 자 0과 n을 집어넣어 계산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0을 집어넣을 수 없지. 0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번 보완을 한번 해보려고 해. 보완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를 첫 번째 이거의 넓이는 그냥 1이니까 얘는 그냥 1이라 하고 얘를 1이라 하고 자 얘의 넓이를 어디부터 계산해 볼 거냐면 1부터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해. 1부터 넓이. 그 요거 이제 1 집어넣을 것이고 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이 적분의 결과가 의미하는 부분은 바로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자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해보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 가볼게. n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n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 1 집어넣어 빼면 더하기 2분의 1이 되게 돼. 동의하냐? 근데 거기다가 내가 뭘 길이? 요 도형의 넓이인
1을 더해주면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요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죠? 요 부분의 넓이죠.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지금 누구의 넓이보다 크다? 방금 얘기했던 이 도형의 넓이들인 자 1의 3승분의 1 더하기 자 2의 3승분의 1 더하기 해서 n의 3승분의 1이라는 자 요런 사각형들의 넓이 합보단 얘가 더 그 결과 크다. 그 내가 2분의 3이네요. 그래서 내가 얘를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3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더 크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니야.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한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 부등식의 측면. 자, 25분까지 쉴게. 쉬는 시간.